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라이온이에요. 오늘 진짜 카카오 프렌즈샵 신세계에서 처음 보여드리는데 오늘 제 친구도 하나하나씩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피치예요. 근데 오늘 라이언 목소리 왜 그래? 오늘 LA 갈비 먹었더니 약간 목에 LA 꼈어. 얼른 방송 시작해야겠어요. 저희 한 시간 동안 카카오 프렌즈 함께 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독님 표정 피세요. 감독님 표정 피세요. 오늘 웃으면서 네. 시작하는 날입니다. 다시 박수로 한번 시작을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이렇게 귀여운.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이렇게 귀여운 귀여운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 한 시간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 카카오 프렌즈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다 하루에 3번 이상은 보시잖아요. 그렇죠. 라이언부터 시작해서 모든 캐릭터를 보실 텐데 오늘 그 카카오 프렌즈의 리버시블 플리츠 재킷, 그리고 맨투맨, 그리고 후디까지 한 시간 최저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얘네가 얼마나 귀엽냐면요. 저는 입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네.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그 귀여움을 장착을 했고 거기다가 실용성까지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네. 그럼 오늘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스펀지와 A님께서 네. 아니, 이게 뭐야. 목소리 들으 라이언이 조금 이상했어. 라이언 탓으로 갈게요. 그래. 라이언이 어피치 탓이 아닌 라이언 탓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피치는 되게 귀여웠는데. 오마이갓이래. 백점 인생님 오마이갓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WIN님 사이즈 벌써 궁금하시다고 해주셨고 WO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 시간 동안 방송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네. 자, 가격부터 공개를 해드릴게요. 가격 드디어 나왔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짜자잔! 짜자잔! 먼저 방송 1시간 중에만 이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먼저 그렇죠. 안내를 해드리면서 저희 총 3종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먼저 지금부터 간절기까지 쭉 입을 수 있는 사실 여름 빼고 다 입을 수 있는 플리스 점퍼가 점퍼.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컬러 있습니다. 차콜, 네. 브라운, 아이보리 준비되어 있고 오늘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면 최저가입니다. 49,300원에 가져가 보실 수 있으세요. 맞습니다. 무료 배송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고객님 굉장히 좋아하실 테고 맨투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맨투맨도 마찬가지로 기모예요. 기모 맨투맨인데 그레이 베이지 컬러 있고 사이즈 85부터 115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900원. 네. 방송 1시간에만. 네, 그레이 베이지 디자인 네. 살짝 다르니까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자, 여기에 후드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네. 블랙 컬러 하나. 한. 디자인도 하나. 그래서 선택하시기 쉬우실 거고 금액은요 오늘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면 네. 1시간 동안만 14,450원의 금액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딱 1시간이에요. 저희 네. 방송 끝나면 가격이 무조건 오릅니다. 다신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보여주고 가야죠. 네. 저희가 이 라이브 중에 구매하시면 요거 드려요. 저희 키링 키링. 저희가 5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네. 9세트 이상 뭐 플리스랑 맨투맨 이렇게 구매하시면요 저희가 키링을 보내드릴 거예요. 구매 인증만 해주시면 키링 바로 보내드립니다. 실물은 더 멋질 거예요. 저희가 실물이 배송이 안 돼서 실물은 더 멋질 겁니다. 바로 저희 입은 스타일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저희가 그럼 먼저 입고 있는 플리스 자켓부터 보여드릴게요. 컬러 좋아.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이보리, 브라운, 차콜. 예쁘죠? 너무 예뻐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루즈핏에다가 네. 양털처럼 몽글몽글한 플리스 재킷이에요. 요거 대세인 거 다들 아시죠? 저 며칠 전에 백화점에 갔더니 네. 아웃도어 브랜드 뭐가 있죠? 노스페이스나 네. 그리고 뭐, 디스커버리에서 K2라든지 네. 메인 마네킹이 입고 있는 게 바로 요거더라고요. 요런 디자인. 그래서 플리스 재킷. 요런 디자인이라는 거 보여드리면서 자, 저희 보시면 세 가지 컬러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차콜 컬러 있고요. 네. 브라운 컬러 있고 아이보리 컬러 이렇게 있는데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아니 여기 라이언 표정 좀 보세요. 귀여워.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입는 순간부터 기분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제가 사실 네. 미팅 때 입자마자 그랬잖아요. 이거 걸치는 순간 벗기 싫어요. 아, 입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지. 일단 하나하나 디테일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네. 차콜 컬러로 잠깐 보여드리자면 뒷모습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 뒷모습? 먼저? 네. 잠깐만. 자, 뒷모습 여러분 네. 더 놀라지 마세요. 짜잔! 너무 귀엽죠? 짜잔! 짜잔! 너무 귀엽죠? 아, 진짜!
그러니까 카카오 너무 귀여워. 우리 사실 앞모습보다 이 뒷모습이 더 난 거 아니야? 이렇게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고객님들은 되게 만족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게요. 네. 참 사실은 저는 캐릭터 티를 좋아하는데 가끔 야 엄마가 너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야 좀 이제 나이값을 해라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요 옷은 예쁘다고 하더라고. 확실히 네. 입으니까 약간 요즘 뭐 화장품 좋은 거 발라가지고 안티에이징이잖아요. 네. 아니에요. 입는 순간 내가 약간 어려지고 젊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고객님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실 겁니다. 저희가 아이보리부터 하나하나 디테일을 뽑아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아, 보자마자 기절합니다. 지금 햇살님께서 카카오 브랜드 덕후라고 와. 와, 잘 오셨어요. 완전 신난다. 오늘 정말 신나실 거예요. 네. 저희가 세 가지 종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중에서 여러분은 고르기만 하시면 되고요. 아우.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보리 컬러를 입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이보리 컬러는 기본적으로 기본 컬러고 가장 기본이죠. 화사하고 딱 봤을 때 그리고 이런 부클랩이 있잖아요. 네. 플리스의 느낌이 잘 살아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뽀글뽀글 딱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라이언의 대표 표 근데 요게요 보시면 너무 튀는 컬러가 아니라 톤온톤 컬러로 네. 자수로 잘 되어 있어서 요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또 뒤쪽도 너무 예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튜브 우리 튜브가 또 내 팔에 들어와 있어요. 아, 와펜으로. 자, 와펜으로 그래서 블랙 컬러여서 약간의 시크함까지 더해진 거예요. 아, 너무 근데 좋아. 이게 그냥 사실은 귀여운 것만으로 저희가 끝낸 게 아니라 그렇죠. 옷을 잘 만들었어요. 품질이. 플리스는 여러분 플리스를 보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 정답.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양털처럼 몽글몽글한 플리스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게요 여기 지금 몽글몽글한 이 솜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형성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따뜻해요. 근데 이런 플리스들도 질이 조금 안 좋은 거는 보시면 뻣뻣하고 아시죠? 그리고 빈틈이 있어요. 먼지 묻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부드러운 거? 이렇게 부드럽죠? 빼곡하다. 빼곡하고 부드럽죠? 내 머리숱이 저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한번 펼쳐보세요. 펼쳐드릴게요. 자, 네. 보이세요? 여기 사실 잘 못 만든 의류 같은 경우는 틈새가 숭숭 뚫려 있어서 바람 솔솔 들어오죠. 바람 완전 숭숭 들어오고 이렇게 네. 딱 펼쳐봤을 때도 모양이 듬성듬성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균일하게 그러니까 딱 입었을 때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편안해 보이는 실루엣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입었는데 완전 후끈후끈하잖아요.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완전 좋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저는 이렇게 입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버시블이잖아요.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아니 내가 자켓 하나를 구매했는데 두 네. 가지 아우터를 구매하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객님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세요. 사실 왜 카카오 라이센스 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카카오가 굉장히 개런티가 높아요. 라이언이 정말 잘 나가기 때문에 개런티가 굉장히 높아서 여러분들이 금액 듣고 놀라셨을 텐데 네. 자켓 한 벌 아닙니다. 네. 한 벌로 두 벌의 기능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쪽은 패딩으로 보시면 되겠고 네. 안에 이온즈의 패딩이 들어가 있으면서 컬러도 너무 예쁘죠? 네. 지퍼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퍼 열어서 딱 보시면 안쪽에는 이렇게 플리스로 입으실 수 있고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렇게 살짝 이랬을 때 플리스가 같이 매치가 되면서 이런 느낌까지도 예쁘죠?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이즈가 궁금하신가 봐요. 자, 지금 댓글에 사이즈가 궁금한 댓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사실 카카오 하면 이 라이언 캐릭터가 1등이잖아요. 그래서 플리스 지금 인기 굉장히 많습니다. 자, 85 사이즈부터 115 사이즈까지 유니섹스예요. 남녀 공용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건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 네. 추천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여기 기본적으로 사이즈 알려드리긴 했어요. 445 사이즈. 그러니까 좀 왜소하신 분들은 85 입으시면 되고요. 네. 66은 90, 77은 95인데요. 네. 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사실은 저는 85를 원래 입어요. 네. 근데 오늘 입은 거는 90이에요. 90. 이게 루즈핏이다 보니까 한 치수 크게 입으면 더 약간 넉넉하니 예쁘고요. 엉덩이 사실 가리고 싶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엉덩이를 가리려면 제가 166cm거든요. 네. 근데 90 정도 입어주시면 이런 느낌으로 가려집니다. 맞습니다. 남성분들은 뭐 고민하지 마세요. 핏 자체가 일단 루즈핏이라 말씀을 드렸고 그냥 여러분들이 뭐 스파 브랜드에서 구매하시는 사이즈 있잖아요. 그 사이즈 그대로 들어오시면 딱 드롭숄더 느낌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어깨 살짝 내려오고 품 낙낙하고요. 팔 굉장히 편해서 딱 제가 105 사이즈 입었거든요. 저는 딱 182에 75kg 딱 저는 무조건 105예요.
저는 어느 브랜드를 가도 배구 사이즈 하는데 딱 이 느낌. 근데 상영 씨가 원래 이렇게 어깨가 넓었나? 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좋았다고? 약간 듬직하죠? 오, 완전 남자친구 룩인데요? 정말 최고. 안기고 싶은... 아, 안 되겠다. 아, 안기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방송 중에 안기면 안 돼요, 선배님. 미안해. 네, 친절할게요. 근데 오늘 진짜 그냥 정 사이즈대로 내 남자친구,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남매, 자매, 형제 할 것 없이 다 들어오세요. 입는 순간 라이언과 함께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요, 네. 사이즈가 115까지 있다라는 거. 완전 넉넉하게 있어요. 폭이 굉장히 넓어요. 85부터 115까지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조금 더 핀, 정말 루즈하게 입으신 분들은 110 찾으시더라고요. 진짜 그냥 완전 네. 완전 집앞 패션 있잖아요. 네. 그냥 완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헐렁헐렁 돌아다니실 거 싶으신 분들은 네. 업사이즈에서 들어오시는 거 적극 추천. 요즘 워낙에 네. 원말 웨어가 유행이다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뭐 집 앞에 카페 갈 때, 뭐 마트 그 편의점 가서 뭐 맥주 한 잔 사러 갈 때 이렇게 입고 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 귀엽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커플룩으로 너무 예쁘죠? 좋다. 예쁘지, 이건 진짜 예쁘지. 뭔가 하얀 설원 위에 서 있을 것 같은 백곰 그다음에 흑곰. 그러니까 뒤에 한번 돌아봐요. 뒤에 딱 돌면 네. 이런 커플룩 느낌. 아~ 괜찮지 않아요? 너무 좋죠. 뭔가 아, 저 둘은 무조건 커플이다. 어어. 이 느낌 딱 연출해낼 수 있잖아요. 없는 남자친구도 지금 만들어야 될 판이에요. 아우, 어떻게든 만들어야죠, 빠르게. 자, 근데 응? 지금 성동이 흔들어봐님께서 네. 컬러를 좀 추천해달라고 하시거든요. 네. 상영 씨는 어떤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남성분들이라면 네. 브라운. 왜냐면은 제가 여기 계시는 남성분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기 때문에 네. 무조건 브라운을 치시더라고요. 제가 쓸데없는 드립은 하지 않겠습니다. 브라운으로 무조건 들어오세요. 남성분들 브라운 너무 좋아하시고 만약에 네. 난 그래도 무조건 무채색이야. 난 무조건 무채색이야 하시는 분들은 차콜. 차콜. 이거는 이제 리버시블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고 잔키님께서 네, 저는 지금 키가 166이고요 네. 90 사이즈 입었어요. 90 사이즈 입었을 때 엉덩이를 요 정도 가려주니까 네. 가장 부담 없이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귀여워. 귀엽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욕하는 거 같지? 왜? 기분이 나빠지는데? 욕하는 거 같지? 캐릭터 티를 입으니까 네. 난 사실 저는 몰랐어요. 네. 저는 왜냐면 캐릭터 티를 입는다고 하면은 아, 좀 유치하다. 전 사실 이 생각 들었거든요. 원래 반대파구나. 약간 반대파예요. 네. 저희 집에는 무지티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진짜 이분이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요. 이러니까 캐릭터 티를 입는 거야. 저는 찬성파거든요. 전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다들 나보고 막 유치하다고 하는데 네. 그런 분들조차도 요거는 예쁘다고 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심지어, 뒤에도 너무 예쁘고 뿌듯하더라고요. 뒤에가 진짜 킬링 포인트예요. 제가 왜냐면은 네. 저희 집에 옷이 굉장히 많아요. 친구들이 한 번씩 오면은 제 옷장부터 봐요. 이렇게 옷을 또 좋아하고 스르르르. 잘 입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날리고 뭐 그래요. 네. 아무튼 잘하고 그러는데 있어. 잘하고 있어요. 제 거 이거 플리스 재킷 걸려 있는 걸 보더니 딱 멈춰요. 손을 멈추더니 야 이거 여자친구 사줘야겠다. 사줘서 같이 입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봤을 때 귀여운 네. 거야.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한테 선물했을 때 그 여자친구 표정이 그려지는 그려지지. 거지. 요거는 사실 싫어하실 분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요거는 40살 부장님, 과장님도 팀복으로 입어요 하면은 아우 뭐 이런 걸 하면서도 좋아한다? 무조건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요즘 기절합니다. 회식비 아껴서 팀복 많이 사더라고요. 맞아요. 회식비 모아서 무슨 굿즈를 사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무조건 적극 추천. 그러니까 요거 입으면 없던 그 팀 간의 그런 화합도 되지 않을까? 약간 뭔가 뭉쳐서 네. 공 굴리기도 하고 그치, 족구도 그치. 하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요거를 하면서 좀 후기를 찾아봤더니 네. 패밀리 룩으로 진짜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최고. 요게 사이즈가 85 사이즈가 초등학생이 네. 고학년 정도? 한 4, 5학년? 4, 5학년까지도 충분하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가족끼리 이렇게 맞춰가지고 캠핑 가봐. 너무 좋다. 리조트 놀러 가봐. 아니 캠핑 놀러 갔는데 엄마, 아빠, 뭐 아들, 딸이 아들. 뒤에서 이거 군고구마 막 하고 있는 거야. 막 불을 쐬고 있는 거야. 너무, 너무 귀엽죠?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재킷이라고 하면은 몰라요. 근데 저희 리버시블이에요. 양면입니다. 네. 일단 플리스 자체가 굉장히 도톰해요. 도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몽글몽글해. 몽글몽글 폭신폭신하다 보니까 또 이 안감에 패딩 소재가 이온즈가 들어갔습니다. 도톰해요. 바람 다 막아주고요. 따뜻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땀이 날 정도예요. 왜 침튀겼어요? 사람이 열심히 말하다 보면 오늘 너무 흥분했어요. 너무 귀엽잖아. 마스크 쓰고 말해야겠어. 그 식품에서 하는데. 네. 뭔지 알 것 같아.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입어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네. 브라운 컬러 한번 다시 한번 파드릴까요? 한번 자세하게 보여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 라이센스를 너무 가까이 잡았다. 라이센스를 받아온다는 것 자체가 카카오에서도 이 제품을 검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제품을 확인해라고. 이 제품을 검품을 했다는 거예요. 왜? 카카오에서 카카오 자식들이 대학을 간다는데 어느 대학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해야죠. 카카오인데. 진짜 거의 스카이 대학교 간 거예요. 왜? 품질이 너무 좋아요. 품질이 사실 플리스는 털 날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얼마나 빼곡한지가 정말 중요한데 보세요. 진짜 빈틈없이 빡빡하게 빼곡하게 이렇게 좀 벌려서 보여드릴까요? 와 쫙쫙 벌려봐요. 이 사이사이에 지금 틈이 잘 안 보이시죠? 그렇죠. 보일 수가 지금 없죠. 보여드리고 싶은데도 아우 안 보여. 거의 돋보기로 이렇게. 보셔야 될 정도. 네. 굉장히 따뜻하고 품질은 믿고 들어오신 겁니다. 왜? 저희는요 정품이에요. 저희 카카오 프렌즈 정품입니다. 카카오에서 인증을 받은 거예요. 검품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고 들어오시는 건데. 네, 지금 포메라이언 님이 옷 싸다 가격 감사해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요 분은 카카오 프렌즈 매장을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이에요. 가보신 분이에요. 네. 궁금해서라도 가보셔가지고 가격표를 한번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카카오를 좋아해요. 프렌즈를 좋아해서 가끔 가서 이제 아이쇼핑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 무릎 담요 하나예요. 35,000원이에요. 아니 무릎만 넣는 건데? 무릎만 여기만 넣고 팔 넣을 수도 없어. 넣을 수도 없어? 근데 39,000원인데 요게 얼마라고? 이게 지금 49,300원. 49,300원이에요. 지금 NARY님께서 경미님 차콜 컬러도 한번 입어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지금 제가 바로 갈아입으러 가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160에 90은 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60에 90? 키 160에 90은 클까요? 아니요. 아니요. 좋습니다. 그대로 들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담요는 없나요? 담요는 저 강남역에 가시면 카카오 프렌즈샵이 있어요. 그쪽에서 알아보시고 오늘은 여러분들 패션에 집중해 주시고 오늘은 신세계에서 카카오 프렌즈를 처음으로 들어왔고 오늘 이 가격은 라이브 한 시간만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자, 프리스 안쪽이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 보세요. 컬팅 안감 보세요. 보통 다이아몬드 컬팅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물결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안쪽에 패딩 소재가 이온즈가 들어갔어요. 굉장히 따뜻하고 네. 방풍 기능도 있고요.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요거 리버시블이거든요. 그래서 뒤집어 입으셔도 패딩으로 또 입으실 수가 있고 이렇게 네.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으면서 저는 진짜 추울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플리스가 안쪽으로 입는 게 조금 더 따뜻하더라고요. 그렇지. 약간 이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날이 추면 바꿔서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지금 차콜 입어봤어요. 똑같이 90 사이즈고 안에 블랙 컬러를 입었는데도 이 차콜 컬러가 막 마냥 칙칙한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봤을 때 좀 화사하면서 눈에 들어오시죠, 차콜이. 그래서 이런 느낌. 뒤쪽은 우리 라이언은 약간 먹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안쪽은 블랙이에요. 그래서 와, 심플하게 진짜? 입을 수 있는. 사실 남성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아하는 컬러기도 하다. 그쵸? 블랙은 진짜. 블랙은 남성들이 좋아하면서 저는 이거 보면 바로 홍대 느낌이 왜 나죠? 홍대 약간 스트릿 느낌. 뭔지 알아. 홍대 스트릿 느낌은 요 차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상영 씨가 입었던 브라운 컬러는 좀 남자친구로 따뜻한 약간 공유 같은 커피 마실 것 같은 그런 컬러고 제가 처음에 입었던 아이보리 컬러는 뭐 워낙 호불호 없으시죠. 워낙 호불호 없고 여성분들은 또 이런 약간 보호 본능 자극하는 아이보리 컬러 좋아하거든요. 약간 이거는 코카콜라 들고 있으면 딱이다. 너무 귀엽죠? 딱 그 뭔가 그 봄의 그 포근한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진짜 나 코카콜라 줄게. 코카콜라 줘요. 드릴게. 이따 끝날 때 드릴게. 저기 있어요, 냉장고에. 지금 맨투맨 궁금한 댓글이 너무 많아서 제가 빠르게 갈아입어봤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컬러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컬러 준비가 되어 있는데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지금 경미 선배가 베이지 컬러로 입고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베이지 컬러로 입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때 베이지 컬러를 보여드릴 거고 제가 먼저 그레이 컬러 보여드릴게요. 어쩜 좋아요? 저는 사실 맨투맨에도 이렇게 라이언이 있을 줄 몰랐어요. 아니 왼쪽 가슴에 라이언이 나랑 같이 숨쉬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리고 뒷면에도 프린팅으로 라이언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놀라실 만한 게 뭐냐면요. 11,900원이에요. 11,900원인데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잖아요. 방송 1시간 만입니다. 무료 배송인데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진짜 이거 뭐 말이 필요한가요? 자, 안감이 기모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뭐 봄, 여름 빼고 가을, 겨울 이너로 입으시고요.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우터로만 그냥
이거 하나만 입으셔도 너무 좋아요. 지금 온갖 카카오 프렌즈 덕후분들이 다 들어오셨어요. 너무 귀여워, 핵귀여워,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맨투맨 얼마? 11,900원. 11,900원에 무료 배송인데 오늘 1시간만 이 가격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가격 무조건 올라요. 1시간 되면 무조건 오릅니다. 네, 베이지 컬러도 있어요. 디자인이 좀 달라요. 비교해드릴까요? 네. 여기는 이제 라연이 귀엽게 있고 요거는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도넛 느낌도 난다. 도넛 느낌도 나고 좀 센스는 있는데 출근할 때 출근룩으로 나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IT 회사들은 금요일날 그렇죠. 프리룩이거든요. 그럴 때 딱 입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저희가 뭐 카카오 프렌즈를 안 넣어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딱 짠! 어머나! 귀엽죠? 라이언과 어피치 오늘 오픈에 뭐 장식을 해줬던 네. 라이언과 어피치가 둘이 네. 이렇게 또 섬세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또 이런 재니까 약간 라이언과 어피치의 콜라보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입어볼 수 있는 거 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드랍 숄더거든요? 네, 요즘 맞아요. 트렌드가 이렇게 딱딱 맞게 정핏으로 안 입잖아요. 안 입어요. 네. 네, 근데 너무 다 루즈하면 이게 사실은 출근할 때나 이럴 때 입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너무 커버리면 데일리룩으로 너무 좋게 핏은 요 정도, 폼은 요 정도인데 드랍 숄더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으면서 여유 있어 보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그 밑단 립 조직도 자체가 쫀쫀해요. 네. 이러기 때문에 너무 어벙벙한 느낌이 아니에요. 딱 어깨 드롭으로 떨어지면서 소매 쪽이나 립 쪽이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어서 네. 고객님도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텐데 네. 지금 뭐 어머니 아버지 것까지 해서 4개 구매하셨다는 분도 많으시고요. 잘하셨어요. 베이지 입으신 분들은 사이즈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래 8호를 입는데 요 맨투맨은 9호 입었어요. 아. 저는 좀 넉넉하게 입는 거 좋아하고 워낙 그렇죠. 엉덩이 요거 엉밑살 가리는 걸 좋아해서 네. 이렇게 입으면은 9호 입으면 딱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9호 입었고 지금 하유대 형님께서 엄마 아빠까지 4개 구매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5만 원이 넘죠. 5만 원. 아, 아니 잠깐만. 맨투맨인데 5만 원이 안 돼? 맨투맨인데 5만 원 안 돼요. 왜냐면은 어머, 보세요. 너무 저렴하구나. 자, 5만 원 이상이면 저희가 캐링 드리거든요. 네. 조금만 더 분발해 보세요. 5만 원 넘 오늘 왜냐면 1시간만 이 가격. 보세요. 플리스 점퍼도 충분히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49,300원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히트를 쳤네. 그러니까. 지금 맨투맨이 히트를 쳤어요. 가격이 왜? 너무 좋으니까. 기본인데 오버핏인데 약간 루즈핏인데 네. 11,900원에 무료 배송이라니까. 그것도 카카오 프렌즈 정품인데 라이센스를 받았잖아요. 라이센스가 있는데. 그리고 후드티 보세요. 후드티도 너무 귀여워요. 후드 각 제대로 살렸는데 블랙 컬러 14,450원. 오늘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저희 이거 드려요. 저희 이거 키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키링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종이로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아직 배송이 안 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5만 원 이상 구매하시고 밑에 구매 인증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키링 무조건 다, 뭐 고르지 않아요. 다 드리는 거예요. 구매 인증 무조건 해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자,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이제. 아니, 근데 솔직히 11,900원이나 14,450원이면 그 스타벅스에서 커피. 커피 한 잔? 비싼 거 한 잔. 비싼 거 올려서. 뭐 약간 뭐 프라푸치노에 그쵸. 뭐 왜 프라푸치노 하니까 웃어요. 프라푸치노에 생크림 잔뜩 올려가지고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이런 맨투맨이에요. 근데 진짜 봄, 가을, 겨울 다 입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으실 거고 자, 회색 맨투맨 라이언 모양이 자수의 프린트예요. 정답 알려드릴게요. 앞에는요, 자수예요. 박은질 너무 잘 돼 있는데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돌아갑니다. 오른쪽으로 돌 거예요, 저. 뒷면은 프린팅이에요. 근데 이 프린팅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세탁했을 때 날아가지 않게, 주름지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은 믿고 들어오세요. 왜? 카카오 프렌즈 정품이니까. 카카오에서 컨펌을 다 받았으니까. 근데 이 가격은 오직 1시간 5만 원 이상 상품 드리니까 무조건 들어오시고 후드를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후드티 한번 보여주세요. 아, 후드 이거 간지 난다. 난리 난다. 난리 작살 났다. 찢었다. 이거 양가 찢었다. 아, 찢어버렸어. 귀엽죠? 캥거루 주머니에 후드티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 또 귀여운 무지가 여러분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아, 무지 귀여워. 무지 귀여워. 무지만 있는 줄 아세요? 무지의 짝꿍 누구야? 무지의 짝꿍은 코니야. 코니야, 콘 보여줄게. 오케이. 오토바이 시동 걸어라. 모자 썼을 때도 이런 디테일이 있으니까 오토바이 시동 걸어라. 이거는 카카오 프렌즈의 마니아라면 네. 이건 놓치면 안 돼. 아, 안 돼요. 진짜 지금. 완전. 덕후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뭐 카카오는 사랑이다. 뭐 카카오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기분 네.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이즈는 똑같이 저는 95 사이즈 입었습니다. 네. 166에 95 사이즈고. 그리고 요거 말씀드렸었나요, 저희가? 맨투맨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또 한번 보여주세요. 왜? 여기도 네. 이렇게 안쪽에 다 기모로 부드러운 기모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거 맨살에 입어도 너무 촉감이 좋더라고요. 완전 보들보들. 어, 겨울에는 안에 뭐 입고 입으시고 이제 네. 따뜻한 봄 되면 그냥 반팔 티 입거나 그렇죠. 그냥 난 이것만 입어도 괜찮아요. 딱 그냥 밑에 흰티 약간 나오게 레이어 네. 하면은 굉장히 힙하게 여러분들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귀엽죠? 그냥 귀엽죠? 이건 후드티 여러분들 어디서 밖에서 구매하시려면 4만 5만 원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얼마라고요? 14,430원인가? 14,450원이요. 14,450원에 가져가시는데 네. 오늘은 그냥 뭐 한 벌 들어오는 것보다 두 벌 들어오는 게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보면은 상영씨 이렇게 입은 것도 너무 예쁘거든요. 자 보세요. 장키님께서 5만 원 이상 사면 뭐 있나요? 있어요. 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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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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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토로 여러분들 받아 가시는데 네. 딱 해서 거기에 딱 달고 벤츠 키에다가 달아 놓으세요. 아 뭔가 분해나지 않아요, 영일리치? 아 벤츠 있어요? 아 벤츠는 있어요. 아. 그 지각 공원에 네. 벤츠는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가져가는 걸 추천을 드리냐? 만약에 내 거만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입으세요. 맨투맨에 플리스 입으세요. 지금 계산해 드릴까요? 네. 그렇게 되면 얼마냐면 49,300원에 11,900원 빅. 62,000원 어? 대충 그 정도 돼요? 네, 62,000원 완벽합니다. 5만 원 이상이니까 키링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이 느낌은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플리스 안에 맨투맨까지 입었는데 맨투맨이 기모잖아요. 저 지금 완전 안 더워요? 예쁘네요. 지금 등에서 솔직히 땀이 나고 있어요. 왜? 이것도 플리스 자체도 패딩 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퀄팅 보이시죠? 물결 퀄팅으로 들어가요. 이거 양면이에요. 리버시블입니다. 이거 한 벌로 두 벌의 아우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죠? 근데 따뜻한데 남성분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럼 주머니 얼마나 깊어요? 왜냐면은 핸드폰도 막 이만한 거 들고 다니고요. 뭐 담배, 시계, 뭐 지갑, 벨트 다 들고 다녀요. 막 주머니에. 보세요. 제 손 꽤 커요. 들어가 볼게요. 다 들어가요. 손 다 들어가죠. 깊어서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뒷면에 저 친구 약간 영일리치인데 뒤에 보니까 너무 귀엽네. 어깨는 되게 넓어 보이네요. 그렇죠. 저 그래서 사실 이거 벗기 싫어요. 제가 항상 어깨 좁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옷 입으면 왠지 남자친구가 듬직해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내 남자친구는 어깨가 좁아서 탈이야. 선물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 여기가 오버숄더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상영 씨는 이제 110 사이즈인가요? 105 사이즈. 105 사이즈. 네, 105 입었습니다. 네, 남성분 치즈버거님이 후드티 115 한번 입어달라고 하시는데 네, 후드티 115 사이즈가 준비가 돼 있나요? 아이고. 돼 있나요? 지금 입은 게 플리스톤 땡큐. 네. 후드티가 몇이죠? 지금 후드티 같은 경우에는 맨투맨은 105 사이즈. 다 105예요. 105. 105. 저는 죄송해요. 무조건 105. 정 사이즈로 들어오시고 되게 좋으실 텐데 115 찾으시는 이유가 만약에 남성분이 115 사이즈를 입으신다면 그대로 들어오세요. 왜? 루즈 핏이니까. 네. 다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 상세 페이지 보시면 사이즈는 네. 또 따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 네.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네. 플리스 같이 입었는데요. 아, 귀엽다. 오늘 PD님이 각자 잘 어울리네. 키와 몸무게 공개하라고요? 아니 근데 고객님의 키랑 몸무게를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네. 왜? 알려드릴게요. 몸무게. 그래도 뭐 그냥 네. 앞자리까지만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키는 166에 몸무게 앞자리는 네. 뭐 그렇습니다. 옵니다. 네. 뭐 뒷자리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이즈 지금 뭐 입으셨죠? 그래서 사이즈는 지금 여기 플리스는 90 입었고 안쪽에 후디나 맨투맨은 다 95 사이즈 입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기장이 이렇게 다 맞춰져요. 오. 지금 기장 거의 비슷하죠? 딱 귀엽게. 이렇게 딱 맞춰진다는 거. 너무 귀엽다. 상영 씨도 다시 한번 스펙 알려주세요. 네. 저는 182에 몸무게 75입니다. 정확히 105 사이즈. 제 옷장에 다 보면요. 105. 정 사이즈로 들어오시면 딱 이 느낌 나요. 약간 낙낙해 보이고 루즈핏 느낌 납니다. 네.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친구분, 남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너무 좋아할 거예요. 패밀리룩으로 뭔가 남자친구룩으로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우리 부장님, 과장님도 이렇게 입으시면 영리해지고 그 팀 분위기가 좋아지죠. 아 그렇죠. 팀 분위기 확실히 달라지죠. 네, 지금 포메라이언님이 네. 162에 52kg 예상하신다고. 두자리 까셔야 되나요? 저희 엄마인가? 네, 뭐 비슷합니다. 네.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호스트님 키가 얼마 되세요? 저는 166, 상영 씨는 182.
맨투맨은 집에서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재택근무 많이 하시죠? 그쵸. 요즘 막 재택근무에서 노트북 열어놓으시고 막 두두두두두 하시는데 하면 파자마 입을 수 없잖아요. 좀 맨투맨다운 맨투맨 입고 싶으셨을 텐데 기모 맨투맨에 11,900원이면 기모 맨투맨이잖아요. 너무 부드럽잖아요. 솔직히 여기 카카오 프렌즈 없어도 이 금액이어도 가격 완전 진짜 좋다고 하거든요. 떼땡큐죠. 떼땡큐. 제가 요거 입고 며칠 전에 아는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이 네. 요거 좋다고 얼마냐고 물어봐서 물어봤어요. 얼마일 것 같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얘기하는 게 우선 카카오 프렌즈 라이센스 값이 4만원 때리고 4만원 때려. 그리고 후리스가 질이 좋으니까 그래도 싸게 해도 49,000원 받겠지. 때려. 그래서 89,000원에 때리더라고요. 아. 야, 뭐 야. 모르네. 세상을 좀 모르네. 그러니까 우리 신세계인데. 우리 신세계인데. 아. 그래서 요거를 제가 49,500원에 살 수 있다고 얘기해줬더니 바로 무조건 개탄다고. 사야겠다. 바로 개 탄다고. 진짜 너무 잘 생각하셨고 너무 잘 들어오신 겁니다. 귀엽죠? 네. 라이언이 이렇게 자수로 두껍게 되어 있어요. 큼직하게. 여기다 원만 하나 그려주시면 라이언이에요. 아 근데 너무 덥다. 그쵸? 지금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고객님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네. 웃고 떠드는 사이에 30분이 지났어요. 지났어요. 자 가격 구성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 구성 말씀을 드릴 텐데 방송 1시간만. 지금 30분 남았어요. 째깍째깍째깍 30분 남았습니다. 금액 얼마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짜자잔! 방송 많이 가격! 1시간 끝나면 가격 쑥 올라간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우선 네. 정말 지금부터 입으셔도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 네. 간절기까지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리스 점퍼, 차콜, 브라운, 아이보리 세 가지 컬러 중에 컬러만 선택하세요. 네. 저희가 금액은 낮춰드립니다. 49,300원에 라이브 중에 1시간에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맨투맨! 두 가지예요. 그레이, 베이지. 조금씩 디자인은 다르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서 네. 11,900원. 와. 와우. 맨투맨이. 맨투맨이. 11,900원. 11,900원. 이거 안 사고 뭐해? 안 사고 뭐해? 안 사고 빨리 당장 사야 돼. 당장 그쵸? 사야 돼. 그렇죠. 거기다가 후드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블랙 컬러 네. 14,450원. 이것도 싸죠. 네. 완전 싸죠. 그리고 오늘 저희 방송 중에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이렇게 귀여운 키링. 이거 실제 진짜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실물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아, 잘 샀다 5만 원치. 정말 잘 샀다 생각하실 거예요. PHJ0님 그레이 입어달라고 입어주세요. 입었어요. 그레이 컬러 어때요? 되게 남성분들이 무채색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화이트, 그레이, 블랙 되게 선호하실 텐데 네. 딱 그 중간 합쳐서요. 차콜. 차콜 컬러도 입었는데 너무 흑곰 느낌 나죠? 지리산 흑곰 느낌 나죠? 아 완전 듬직하다. 너무 귀여워서 캠핑 갔을 때 입으면 딱 진짜 캠핑 감성에 너무 잘 맞아요. 근데 안감은 더 길어요. 아 남성분들 맨날 노란색 깔깔이 있느라 힘드셨어요. 남성분들 막 갈색깔 깔깔이 있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블랙으로 맞춰드릴게요. 거기다가 저는 이게 요즘 대세거든요. 호리병 요 물결 무늬가. 그래서 이런 스티치 하나하나가 굉장히 센스 있게 들어갔고 지금 어떤 분이요. 네. 맨투맨 요 목 부분이 넓게 나왔냐고 물어봐 주시는데 우리 네. 상영 씨가 입고 있는 모습 요 정도예요. 전혀 안 넓어요. 솔직히 이렇게 훅 파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숄더도 드랍숄더인데 여기까지 훅 파이면 너무 캐주얼해서 맞아요. 일상복으로 입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레이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네. 넥라인이 넓으면요 레이어드라면 되게 잠옷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난방이 이만큼이 나오잖아요. 잡아주잖아요. 딱 느낌 좋게 잡아주잖아요. 안에 흰 팁은 느낌 내주잖아요. 넥라인 딱 좋아요. 무조건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네? 베이지도 사이즈는요, 디자인은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프린트라던가, 그리고 컬러만 구경하시면 되겠고, 네. 넥도 여기도 깔끔하게 떨어지면서 역시나 드랍 숄더로 네. 평상복으로 입기, 넉넉하게 입기 좋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PHJ0님께서 선배님도 차콜 컬러 입어보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PHJ님은 차콜 두 개를 사시려나 봐요. 너무 잘 선택하셨어요. 보시면 사시게 될 겁니다. 차콜은 무조건 들어오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자 상영씨 체중이 제 몸무게요? 뭐 궁금하신가요? 75kg입니다. 75kg. 저는 뭐 부끄럽잖아요. 체중계가 여기 없으니까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차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딱 입었을 때 왜냐면 소재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빼곡합니다. 차콜 진짜 빼곡하고 안감이 블랙이기 때문에 제가 막 안감을 블랙으로 입어볼게요. 입어보세요. 입은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실 차콜 찾으시는 분들은 네. 이 때 타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그치, 관리를 좀 신경 쓰시는 맞아요. 어머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라고 생각이 계시죠. 드는데 기본적으로 겨울에는 어두운 컬러를 입는 것이 옷에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뭐 이런 데 소매 같은 데 때 타는 걱정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시나 차콜 90 입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에는 저희 지금 판매하고 있는 블랙 후드티 입고 위에다 이렇게 차콜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여기에 딱 이렇게 또
무지가 무지. 갑자기 띵 나왔어요. 아 무지 귀여워요. 무지 너무 귀여워요. 지금 무지 귀여워. 제가 차콜 컬러를 뒤집어 입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양면입니다. 오늘 리버시블이에요. 한 벌로 두 벌 효과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깃을 딱 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딱 감싸주니까 되게 따뜻하겠다. 감싸면요 진짜 확실히 겨울철에 플리스가. 날씨가 막 오락가락하잖아요. 이너도 필요하셨고 아우터도 필요하셨잖아요. 너무 따뜻해요. 완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데 지금 약간 우리들이 피디님 혹시 작가신가? 저희 느낌이 100일 된 커플 느낌이래요. 아, 100일 정도 네. 되면 아직 풋풋한 건가? 그렇죠. 약간 제주도에서 승마할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말도 타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야 될 것 같아. 아쿠아리움을 가볼까? 어머 자기야 돌고래야. 돌고래가 저 위에 있다고. 너무 귀엽구만. 오늘 정말 우리 깨질 것 같은데 조만간. 자 이번에 천일 커플로 만나볼래요. 아 천일 커플로? 저기 돌고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뭐. 천일 되면 약간 뜨뜨미지근하다 이 느낌인데 옷이라도 옷이라도 영해지게 젊어지게 안티에이징 하시는 거예요. 옷으로 입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옷이 너무 귀여워. 옷으로도 안티에이징이 네. 가능한가요? 네. 아, 승마를 누가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시골집에 가면요 네. 그 마루에 뜨개질 아시죠? 뜨개질로 저희 큰아버지랑 큰어머니가 말을 타고 계신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아, 제주도 가면 말 타는구나 했거든. 그렇구나. 아닌가 봐요. 어떻게 받아줘야 돼? 모르겠어요. 승마하기 너무 춥다고. 말이 빠른가 봐요. 죄송합니다. 옷이 너무 덥다. 어떡하지? 자 돌고래도 여자분 이거 마무리 해줄게. 여자분 네. 혹시 그레이색 맨투맨 입어봐줄 수 있냐고 보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저희 옷 갈아입다 오늘 끝나겠어요 여러분. 저희 옷 갈아입다 오늘 끝날 지경입니다. 그게 낫겠어. 상혁 씨의 드립을 듣느니. 그래도 네. 한번 갈아입고 계실 동안 제가 한번 또 해줘요. 제가 그레이 컬러 맨투맨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금액 한번 보여드리면서 자 저희가 오늘 바쁩니다. 고객님들의 원하는 걸 다 이루어드리려고 저희가 조금 바빠요. 여러분 딱 1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24분 남았습니다. 벌써 24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4분 뒤면요 진짜 눈도 깜짝할 새 금액이 올라버려요. 5만원대로 올라갑니다. 5만원 후반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거 무조건 팩트예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오는 거 추천을 드리는 건데 플리스 점퍼는요 이거 사실 그냥 플리스 점퍼가 아니에요. 리버스블 플리스 점퍼입니다. 양면이에요. 한 벌로 두 벌 효과 세 가지 컬러 49,300원에 무료 배송 해드리는데 제가 지금 맨투맨 입고 있죠? 너무 귀엽죠? 사실 남성분들, 여성분들 할 거 없이 이런 약간 루즈핏의 맨투맨 너무 선호하시거든요? 그레이 베이지 컬러 있습니다. 11,900원에 고민 없이 들어오시고 후드티는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카페가 크로플이 맛있더라고요. 딱 크로플 먹으러 갈 때 후드티 하나 딱 둘러쓰고요 안경 딱 쓰시고 가시면요 어머 저 친구 뭐야? 프리랜서야? 이 느낌 될 수 있어. 14,450원에 준비해드렸는데 오늘은 무조건 5만원 이상! 아 약속! 나랑 약속해요. 저희가 라이언 키링 드릴게요. 이거 카카오 프렌즈 정품 라이언 키링 보내드릴 겁니다. 무조건 만족하실 거예요. 무료 배송 미쳤다! 라는 댓글이 있어요. QKRT님께서 무료 배송 미쳤다고. 저희 무조건 무료 배송이에요. 이제 아셨어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저희 무료 배송 무조건 보내드리니까 오늘 같은 날은 고민 없이 들어오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네. 그동안에 저희 선배가 그레이 컬러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네. 아 덥다. 덥죠. 이게 기모도 되어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면서 후끈한데요. 네. 저 똑같이 100 사이즈 입었는데 이런 네, 느낌이에요. 딱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이렇게 있어야 되나? 저희가 조금 이런 느낌으로 있어야 되나? 네. 약간 전지현 정우성 느낌. 아 이런 느낌이구나. 가슴에 한 발. 뒤에 들었을 때 느낌도 한번 보세요. 뒤에 프린팅 딱 봐도 저희 커플이죠. 뒤에 프린팅 저희 딱 봐도 커플입니다. 너무 귀엽게 여러분들 입으시는데 11,900원에 네. 기모잖아요. 무조건 들어오세요. 오늘은 고민하지 말고 들어오시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레이 컬러는 굉장히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멜란지 그레이여서 그러니까 그레이 컬러가 잘못 입으면 좀 칙칙하지 않을까? 아니요, 멜란지 컬러여서 밝은 느낌도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따뜻한 느낌을 가져가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톤온톤 느낌으로 자수를 이렇게 놔드렸고요. 그리고 뒤쪽도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라이언 자수가 라이언 프린트가 들어가 있죠, 이쪽은. 네, 힙한 라이언 프린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저는 사실 조금 팔이 짧아요. 네, 팔이 좀 짧은 게 컴플렉스인데 그래서 이 정도 길이 내려오는데요. 보통 일반 분도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입어보실 수 있고 목도 이렇게 지금 목티 입고 입었는데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목티는 보이면서 이렇게 입어보실 수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플리스를 한번 입어볼까요? 플리스를 무슨 컬러 입어볼까요?
배구 사이즈로 브라운으로 한번 입어보세요. 배구 사이즈 브라운? 이거 입어보세요. 그걸로? 네. 손님 너무 잘 어울린다. 사야겠어. 어머 정말? 오빠? 네. 오빠라뇨? 자, 이렇게 이게 지금 배구 사이즈인데 대리사면이 오빠가 습관이라고 했던 건데 네, 말씀해보세요. 네, 배구 사이즈. 아, 나왔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거 저는 약간 이런 거 이러고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귀엽다, 이거. 이렇게 이러면 얼마나 그 귀여움을 그 어필하면서 남자친구한테 혹시 글로 배우신 거 아니죠? 아니, 되게 잘 어울려. 이게 약간 그렇잖아요. 내가 남자친구한테 옷을 사주고 내가 뺏어 입은 느낌인 거예요. 너무 귀엽잖아. 뒤쪽도. 근데 라이언도 큼직하게. 네. 너무 귀엽게. 딱 이런 느낌이에요. 여성분들이 남성 사이즈를 입었을 때의 느낌? 네. 진짜 남자친구가 딱 뺏어갔을 때 그 느낌 나잖아요. 네. 지금 네. 오버핏 반응이 되게 좋아요. 하유두잉님도 오버핏 사이즈 좋다고 해주셨고 벌스데이님도 큰 거 귀엽다고. 그러니까 저같이 레깅스 많이 입으시잖아요. 저는 지금 그냥 스키니 입었는데 네. 고를 때는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 그리고 양말 살짝 올라오게 운동화 신고 뭔지 알죠? 여기 감싸주는 거? 감싸주는 거. 아, 너무 좋죠. 운동 다닐 때 그렇게 입으면 딱이잖아. 딱 애슬레저 룩 위에다가 완전, 레깅스 네. 위에다 입으셔도 너무 잘 어울릴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룩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너무 예뻐요. 이게 지금 100? 105. 105. 근데 약간 100 사이즈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네. 여러분들이 막 알아서 들어오실 것 같고 네.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환 반품비 무료예요? 어머! 근데 사이즈를 왜 물어보세요? 교환이랑 반품이 무료래요. 막 사세요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환 되니까 집에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고 네. 교환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네. 대박이래요. 교환 반품이 무료라서 대박이래요. 왜냐면 그만큼 저희가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받아보시고 네. 실망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품까지도 무료로 해드린다고 네. 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네. 퀄리티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 네. 고객님들 지금 뭐 기다렸다시피 네. 얘기하시는데 초록 색깔 글로도 그렇게 썼어요. 왜 제가 말하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세요. 저희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얘기하냐. 뭐 다들 뭐 교환 반품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베이지 컬러 입었습니다. 네. 남성분들이 베이지 컬러 입었을 때 느낌이 어떨까? 저는 약간 되게 제가 소프트해진 것 같아요. 되게 순수한 영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안 그래요? 아까 그래. 아까 회색이랑 네. 또 느낌이 다른 느낌 다르죠. 요거는 되게 부드러운 여자친구 말 잘 들어주는 약간 초식남? 그런 남자. 약간 되게 말 잘 들을 것 같은 밥도 사주고 백도 사주고 다 사줄 것 같은 남자. 사기자. 그런 느낌. 사기자. 사기자. 네, 그런 느낌에 그런 약간 좀 유연해 보이는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만약에 조금 싸납다. 그럼 베이지 컬러 사주시는 것도 좋죠. 그럼 유순해져요? 그렇죠. 약간 겉복이라도. 그치. 겉복이라도 그런 느낌 낼 수가 있는데 네. 그레이 플리스를 한번 걸쳐달라고요? 네. 거기다가 차콜 말씀하시는 거죠? 좀 더 남성적인 느낌에 가미하고 싶다. 하면은 차콜을 같이 겸해주면 딱 이런 느낌. 뭔가 감싸주니까 조금 더 약간 좀 입이 좀 강렬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면 강렬한 남자,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남자. 그러니까 딱 밖에서 여자친구랑 같이 다닐 때는 되게 강렬하게 여자친구를 지켜주다가 딱 집에 들어가면 순수해지는 거지. 죄송해요. 오늘 왜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고 화만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미안해요. 네, 상황극을 해보라는데 어떻게 해볼까? 이번에 신혼부 이제 결혼 좀 한번 해볼까? 신혼부 2년 차 느낌이니까. 네. 에? 나지밤조요? 감독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 이혼해야겠다. 낮엔 이거 있고 밤엔 저거 있고? 오, 인정. 고객님도 반응하세요. 크크크 날려주세요. 네. 지금 약간 신혼부부 느낌으로 한번 써볼까요? 한번? 딱 어때요? 딱 누가 봐도 약간 서울 외곽 쪽에 아파트 구했다. 그치. 신혼집이야. 느낌 나죠? 유모차는 아직 안 샀어. 왜? 2년 차야. 우린 아직 근데 혼인신고는 안 한 거야. 왜요? 요즘 추세가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난 하고 싶은데? 요즘 추세가 그래? 알았어. 그래. 그렇더라고요. 상황극 종료하래요. 네, 감사합니다. 더워. 김혜수 닮았대요. 언니가 김혜수 진짜요? 닮았다고. 어머. 차이나타운이요. 자, 이런 느낌이어도 이런 맨투맨이 잘 어울린다라는 거. 네. 네, 그렇죠. 너무 지금 섹시하고 좋아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방송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재밌고 즐거울 수가 있는 게
최적화기도 하지만 맞아요. 카카오 프렌즈랑 함께 하니까 뭔가 나조차도 즐겁게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맞아. 네, 어려지는 것 같고 어려지는 것 같고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거를 팀워크를 추천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진짜 팀워크. 팀 분위기 무조건 올라요. 근데 실적은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어. 지금 댓글에 네. HE님께서 190에 82kg 115 입어야 하나요? 입으세요. 190 맞아요.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은 82kg면 저 풍채가 근육질 몸매이실 거예요. 네. 그러면 115 무조건 추천드릴게요. 약간 더 듬직해지실 거예요. 지금 남자친구분은 아무래도 지금 남자친구분들이 네. 아무래도 되게 등치가 있고 되게 풍채가 좋으실 텐데 115 입는 순간 진짜 완전 진짜 곰 느낌. 뭔지 알죠? 완전 듬직한 느낌. 듬직한 그 느낌. 기대고 싶은 느낌. 느낄 수가 있을 것 그쵸, 같습니다. 그렇죠. 그 여자분은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상영 씨가 입은 사이즈 똑같이 105. 아, 105. 105 컬러 입었는데. 맞아요. 105 지금 브라운 컬러 입었어요. 지금 브라운 컬러. 요렇게. 저 개인적으로 요 느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05가 좀 과하다 느껴지면 100으로. 100 사이즈가 딱 예쁠 것 같거든요. 네. HE21님께서 남친 아니면 아들이요? 아들입니다. 와. 들어오세요. 그럼 와. 키가 더 크겠네요. 그럼 115로 무조건 들어오세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이거 와. 사시면 교복이에요. 자, 교복으로 너무 잘 입어요. 교복으로 입을 수 있어요. 네. 사실, 요즘 플리스가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맞아요. 사실 왜냐면 백화점만 가보셔도 여러분 뭐 캐주얼 매장이나 남성 패션이나 뭐 아웃도어 매장만 가셔도 네. 플리스는 다 걸려있더라고요. 그치. 근데 금액대는 진짜 천차만별인데 오늘 같은 날 카카오 프렌즈로 라이센스 기가 막힌 금액으로 가져왔을 때 들어오시는 거 적극 추천드릴게요. 네. 지금 몽쉘님께서 170에 50 중반은 맨투맨 어떤 사이즈 입어야 할까요? 저는 맨투맨은 제가 166에 네. 50대 초반인데 95 사이즈를 입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100 입으시면 예쁘지 않을까요? 낙낙하게 예쁘게. 170이면 키가 저보다 4cm가 크면 이 길이감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사이즈는 입어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딱 좋다. 그러면 네. 100 사이즈 추천. 합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플리스를 좀 세세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한번 와주세요. 지금 아이보리 컬러로 먼저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만족할 게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해요. 이렇게 막 눌러줘봐요. 이렇게 해서 약간 모찌 누르듯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두께감도 있고 굉장히 빽빽하게 정말 빽빽하게 플리스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랑 비교하지 마세요. 차원이 달라요. 왜? 라이센스 따온 정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금 보시면 제가 빨리 이렇게 긁어도 털 날림 안 보이시죠? 그렇죠. 이게 몽글몽글한 양털 같은 플리스가 좋은 게 털 날림이 네. 적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리버시블로 안쪽으로 입으셔도 그치? 안쪽에 묻어나지가 않거든요. 네.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고 라이언 캐릭터 한번 보시면서 뒤집었을 때 민트 컬러의 퀄팅 점퍼가 예쁘다. 나옵니다. 화사하다. 그러니까 양면으로 입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아우터를 걸칠 생각이다. 그러면 무조건 퀄팅으로 입고 아우터를 입으세요. 근데 만약에 단품으로 입겠다? 이렇게 입으세요. 너무 포근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고객님들 만족도 굉장히 크실 거고 뒤쪽 말 다 했죠. 이거는 뭐 사실 뭐 말 다 했죠. 어머 뭐 카카오 정품에 라이언이 어머나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게 나온다. 어머나 너무 귀여워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도 오늘 들은 거 너무 추천드리고 라이센스 정품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최저가예요. 저희 딱 한 시간만 보여드리는 방송이었는데 최저가입니다. 근데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저희가 사은품도 드릴 거예요. 저희 마지막으로 가격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와. 지금 12분 정도 남았거든요. 고민하실 시간 많이 없어요. 저희가 뭐 반품이나 교환도 무료로 해드리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이 시간에 가져가셔야 한다라는 거. 그렇죠. 자, 가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플리스 점퍼입니다. 차콜, 브라운, 아이보리 컬러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모든 컬러 다 49,300원이에요. 그리고 맨투맨 그레이랑 베이지 이거 디자인 살짝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선택하시면 11,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으시면서 자, 마지막으로 후드티 블랙 컬러입니다. 자, 14,450원. 자, 맨투맨이랑 사실 후드티는 우리가 처음에 미팅할 때도 가격 진짜 이거는 너무 잘 나왔다 했거든요. 여기서 5만 원만 채우시면 여러분 요 귀여운 키링을 라이언이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세토 세토로. 너무 귀여워. 얘는 세토 세토로 이렇게. 여기에 뭐 차키든 지키든 네. 다 걸으세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요거까지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맨투맨 너무 궁금하셨죠? 자, 플리스 재킷은 마찬가지로 두 개 효과예요. 두 벌의 효과입니다. 겉면, 안감, 퀄팅으로 두 벌의 효과 낼 수 있고 맨투맨은 뭐 말해 보여요. 딱 드롭숄더,
드롭 숄더로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낭낭하면서 밑에는 립 조직이 쫀쫀하게 잡아주죠. 깔끔해요. 그래서 입었을 때 볼륨감이 너무 귀여워. 그리고 베이지 컬러 있고 그레이. 자, 그레이 컬러는 멜란지 컬러여서 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냥 그레이가 아니라 약간 멜란지. 멜란지에서 약간 포근한 느낌도 나면서 거기에 너무 잘 어울리게 이 라이어 자수도 너무 좋고 안쪽에요. 이 플리스 보이세요? 아, 플리스랜다. 기모 보이세요, 기모? 네. 그 포근하게, 기모도 이렇게 포근하게 그 느껴지시죠? 질감이. 이게 또 꺼끌꺼끌한 거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맨살에 못 입어요. 맨살에 못 입어요. 근데 부드러우면서 역시나 뒤쪽에는 간지난다. 우리 힙한 라이언이 딱 이런 느낌. 요거는 이제 저희 프린트죠? 네, 프린트입니다. 근데 프린트로. 고퀄이에요. 진짜 고퀄의 프린팅 해드렸고 후드티가 약간 서운해하겠다. 오늘 방송이 많이 못 나와서. 그러게. 무지가 미안하다. 무지 미안해. 무지 미안해. 자, 여기 캥거루 주머니 위에 우리 귀여운 무지가 있으면서 요거는 포인트가 요거죠. 올려줘야죠. 올려줘야지. 완전 힙하지. 완전 콘. 콘까지. 콘. 무지랑 콘은 한 쌍이에요. 보세요. 무지랑 콘은 한 쌍이잖아요. 이게 아까 프린트가 놀래요. 그러지 마세요. 맞춰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플리스 재킷 안에 이너로 맨투맨 같이 가져가시면 5만 원이 넘어요.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저희가 키링 무조건 보내드릴 거거든요. 네. 지금 사실 뭐 7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8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네. 저희 인증은요. 네. 밑에 보시면은 녹색 창으로, 녹색 글씨로 되어 있죠. 거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구매 인증 남겨주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키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키링은요. 정말 받아보시면은 이거 어디다 걸지? 핸드백? 백팩? 크로스백? 너무 걸고 싶으실 거예요. 5만 원 이상 구매했는데 키링까지 가져가는데 무료 배송이래요.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무조건 들어오세요. 왜냐면 날씨가 사실 엊그제는 따뜻했다가 오늘은 또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플리스 양면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딱 따뜻할 때는 이렇게 입고 나가세요. 추울 때는요. 이 안감을 밖으로 입으신 다음에 아우터를 걸치세요. 그럼 딱 느낌 좋게 따뜻해요. 여러분들이 입을 때 너무 좋으실 거예요. 우리 이거 리버시블을 너무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브라운 컬러는 안쪽은 네이비. 이렇게 네이비 컬러고요. 차콜은 블랙 컬러.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괜찮은데? 뭔가 캠핑 느낌 나잖아요. 캠핑 느낌도 캠핑 나고 느낌 나가지고 너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툭 떨어지는 느낌이 지금 여기는 몽글몽글해서 좀 귀여운 느낌이라면 이거는 시크하게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딱 이거 요즘 진짜 밖에 잘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뭐 집 앞에만 그냥 뭐 카페를 가든 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든 할 때 딱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에코백 하나 들고 비닐봉지 20원 내기 아까우니까 딱 에코백만 들고 나가면 딱 그룹 나오는 거예요. 그치? 너무 좋잖아요. 이거 진짜 요즘같이 이지웨어, 요즘같이 뭐 편안한 웨어를 너무나도 원하시다 보니까 뭐 추리닝 바지든 어느 바지든 상관없이 다 잘 어울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안에 살짝 플리스가 보이는 게 요게 컬러 매치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뭐 하는 거야? 칠칠맞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접어 입어야지. 어머, 어떡해. 카카오 입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 네, 자, 베이지 맨투맨 뒤에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베이지 맨투맨 뒤에가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다들 캐릭터에 빠지셔가지고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깔끔해요. 근데 내 오른팔에는 어피치 있다? 어피치랑 라이언이 있죠. 너무나도 귀엽게 콜라보레이션 느낌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같은 기회는 놓치지 마세요. 소매 접으니까 더 이쁘다고. 그치. 신데렐라란 댓글. 오늘 두 분 정남, 정분남. 왜 그러세요, 고객님들. 그러지 마세요. 네.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좀만 참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뭐 제가 참나요? 뭐 선배님도 참는 거죠. 뭐. 베이지 컬러는 그래서 출근하실 때요. 네. 좀 약간 IT룩, IT 회사룩, 약간 판교룩, 해야 될까? 판교룩 그렇게 오케이. 깔끔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넥라인까지 딱 깔끔하게 들어가니까 여기에 약간 셔츠 올라오게 입으셔도 되고요. 그렇죠. 셔츠 입어도 되고 이렇게 목 입어도 되고 셔츠 입으셔도 되고. 약간은 저는 약간 근데 맨투맨은 저 이런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흰티가 살짝 나와서 내 넥라인을 허전하지 않게 하는 거 그 느낌 딱 연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쫀쫀하게 잡아주니까. 소매 접으니까 또 다르네. 고객님들이 이럴 거면 좀 업사이징해서 들어오시면 그쵸? 귀엽게 연출 가능한 거예요. 소매 접은 게 너무 귀엽다라고 해주시거든요. 네. 사이즈를 빅 사이즈로 한 다음에 소매까지 하니까 이게 퐁퐁퐁퐁한 느낌이 좀 귀엽다. 진짜 귀엽다. 이게 귀여운 거야. 오. 이렇게 약간 여기다가 어그부츠만 신으면은 딱 눈길 걸으면 딱이에요. 왜 이렇게 좋아?
왜요? 왜요? 그냥 오늘 칭찬 많이 듣는 것 같아서 좋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잘 어울려요. 되게 네, 오늘 그래서 오늘 룩 자체가 너무 잘 어울려. 네. 그리고 여러분 또 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몇 분 안 남아서 네. 혹시 컬러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 지금 시간이 한 6분 남아있네요. 네. 6분밖에 네.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몽쉘님께서 최대 할인가는 따로 적용되는 쿠폰이 있나요? 이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진짜 잘 어울려요. 예뻐요. 오늘 이쁘십니다. 오늘 뭐 칭찬 일색.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근데 앞에 한번 잠궈달라고. 앞에 한번 잠궈볼까요? 네. 지금 약간 자기 사이즈보다 큰 사이즈를 입어서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마이크까지 오케이. 아, 저런 이렇게. 느낌이에요. 너무 귀엽게 연출이 가능하니까 사실 남자인 제가 만약에 105 사이즈를 샀는데 괜히 여자친구 입혀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예뻐요. 이렇게 입으면은 그 쫄랑쫄랑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뭔가 되게 총총총총총. 아 나 저거 사줘 해야 될 것 같아. 과자 사줘 저거 사줘 껌 사줘 이럴 것 같은 느낌. 왜 껌 좀 그랬어요? 가방 사줘. 아 가방이요? 뭐 키링 사드리니까 키링? 5만원에 사면 키링 드리니까. 자 네. 아이보리도 큰 거 한번 입어달라고. 선배가 한번 큰 거만 입어주세요. 네. 큰 지금 제가 안에 입은 맨투맨티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뒤쪽에 이거 보여주면서 보다. 입어야겠죠. 저는 앞모습보다 오늘 뒷모습이 더 미인인 것 같아요. 오늘 완전 뒤태 미녀예요. 뒤태 미녀죠. 105 사이즈 한번 입어달라는 댓글이 네. 있어요. 민망하니까 빨리 주세요. 아 죄송해요. 추운데. 자 따뜻하게 입어보세요. 자, 뒷모습. 오 뜨끈뜨끈해. 어 너무 나열이 더워요. 너무 뜨거워. 자 이렇게. 보세요. 오, 따뜻해. 어? 네, 이렇게 귀엽죠? 아, 확실히 귀엽고? 여성분들은 아이보리 컬러가 화사한 게 있죠, 얼굴이. 와,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이거 접어드릴까요? 접어볼까? 이거 아예 이걸 반대로 한번 접어볼까요? 그치, 반대로 한번 접어볼게요, 그치? 그냥. 반대로 접으면 어떤 플리스 느낌인지. 반대로 접으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느낌만 보세요, 여러분. 자, 이런 느낌이에요. 딱 소매 잡아주니까 이거 좀 귀엽다, 이것도. 이것도 귀엽다. 네. 통실통실 귀엽네요. 자, 이렇게. 안쪽에는 민트 컬러여가지고요. 그렇죠. 좀 여성스러운 분들, 여성스러운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배색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 민트와 화이트의 배색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재킷입니다. 왜? 한 벌 샀는데 두 벌의 기능을 가져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리버십을 사랑하시는 거고. 지금 디오피님이 사이즈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166인데요. 지금 입은 거는 상영씨 사이즈. 105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105 사이즈 입었고요. 네, 평소에는 어떤 사이즈 입으시죠? 평소에는 제가 85 사이즈요. 85 사이즈 입으세요. 그리고 조금 루즈하게 입으려면 90 입는데 네. 요거는 좀 더 오버핏으로 입는 게 예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엉덩이도 이렇게 가려주고. 그래서 남자친구 거 사주면서 100, 빼서 입으면 110. 되게 좋을 것 같아. 그쵸? 그런 느낌도 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같은 날은 고민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세탁은 손세탁 해주시면 됩니다. 세탁은 손세탁 해주시면 되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고 오버핏도 너무 예쁘고 따뜻해 보인다고 실제로요 따뜻해요. 성동일 흔들어봐님께서 오늘 또 들어오셨어요. 네. 저도 루즈한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즘 룩 자체가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하도 뭐 집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맞아요. 옷도 굉장히 헐렁한 거 되게 좋아하시고 굉장히 낙낙한 느낌의 옷을 굉장히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무조건 들어오세요. 그렇다면 고민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핑강이님이 손으로 어떻게 세탁해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그냥 그... 주물주물! 네, 어떻게 해요? 설명을. 이렇게요, 이렇게. 중성세제 넣으셔가지고 주물주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시면은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기계 세탁하기로 단독 세탁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 오염된 네. 부분만 부분 세탁하는 것도 좋아요. 소매 같은 부분은 너무 자주 하면 또 옷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소매 같은 경우는 좀 자주 해주시고 뭐 이런 킷. 자, 잠깐만요. 구매 완료했다는 프라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스마일님 색깔 고민 되면 빨리 물어봐 주세요. 어떤 컬러, 뭐 남성분이면은 브라운 컬러 추천드리고요. 여성분들이면 아이보리 컬러 추천드려요. 저희 이제 1분 남아서 네, 빨리 저희가 가격이 올라요. 해결해 드릴게요. 정말 저희 냉정하게 올라요. 자, 그리고 저희 이벤트 당첨자가 있는데요. 발표할까요? 읽어드릴까요? 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선창하면 후창해주세요. 네. 자, 아이디 잔킴님. 아이디 PHJO님. 네, 수범님. 네, 그리고 뒷번호가 3267범님.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하셨고 네. 스마일분이 여성분이래요. 자켓이면 아이보리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H22님께서 잠바랑 티셔츠 두 장씩 구매 완료. 저희가요, 네. 이거는 뭐 5만원 이상 구매 인증 하시면은
계속 키링은 보내드릴 거예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늦지 마시고 빨리빨리 구매하시고 지금 진짜 1분 남았는데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라이브 끝나고는 요 금액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라이브 중에만 구매하셔야 요 금액 가져가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사이즈 고민하실 바에는 그냥 같이 주문을 하신 다음에 맞아요. 그리고 내 사이즈 맞는 걸로 교환하시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 안 하시고 시간을 좀 빨리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이고요. 장킴님께서 딱 세 글자 남겼어요. 이벤트 당첨되고 대박스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너무 잘 들어오셨고 카카오는 오늘 방송이 뭐 이번 달은 마지막이겠죠? 그쵸? 여러분 오늘 금액은 지금 이 시간이 끝입니다. 빠르게 들어오신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 기회를 더 드리려고 시간을 최대한 빨고 싶은데 네. 시간이 다 됐네요 정말로. 아 아쉬워요. 네, 여러분 오늘 카카오 프렌즈와 정말 네. 귀여운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좀, 올 겨울 좀 포근하고 기분 좋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름 빼고 다 입으세요. 저희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